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남동쪽 50마일에 있는 이곳에서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발행한 영국 화폐 5파운드짜리의 위조 지폐 3억 5천만 파운드를 찾기 위해서 특수 카메라로 툼프리스 호수의 바닥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위조 지폐는 2차 대전이 그들에게 불리했을 때 영국의 경제계를 파산시키려고 나치 통치자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이 위조 지폐를 14년 동안이나 조사해온 독일의 유명한 데르스톤지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폐는 위조 전문가들이 최대의 기술로서 만들었으므로 진짜 영국 지폐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위조 지폐는 아직까지도 영국 시중에 혼입 유통되고 있으므로 당국에서는 상당히 골치를 앓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신 보링 기계를 사용해서 로마 제국 이전 북 이태리에서 번성했던 에트루스켄 문화와 고적을 조사하기 위해 스카니에서 고고학자 일행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지휘자인 메리치 씨는 특수 전망경의 조력으로도 유적이 묻혀있는 곳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분 속에는 35세기 이전에 에트루스켄 사람으로 추상되는 인체 해골이 있었으며 그 해골은 거의 진토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고분은 도굴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화려한 벽화는 생생한 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섬의 하나인 저시에서는 지중해식의 오아찬란한 고스레 사육제가 개막되어 영국 사람들은 기쁨을 겉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반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시 사육제는 하도 유명해져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카니발 도시인 이태리의 살레모에서도 고스레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고스레 행렬도 사육제의 서막에 불과한 것이며 그 뒤에 오는 고싸움은 참으로 굉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체 폭격이었으며 이러한 폭탄이라면 여러분도 과히 맞기 싫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